언니도 이상해. 여러분, 진짜 좋다. 아, 한 2주? 한 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했고, 오늘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일정은, 오늘 일단 저 제 방 뒤에 있는 저 옷장에 서랍이 망가져서 그 서랍을 고치러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침대를 바꿨는데, 그 침대가 매트리스가 침대랑 일체형이라서, 그 이제 좀 약간 침대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침대 좀 그런 상판에 비해서. 그래서 침대 토퍼가 오고, 그리고 오늘은 공모전. 공모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대출이라서 공모전도 오늘 가서 스타벅스 가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저희 영어 학원에서 파티를 해가지고 파리에 갑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거 마이 프로틴의 프로틴 쿠키.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오늘은 너무 심심해서 오늘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 떨어졌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 내일이 벌써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올라왔고, 좀만 버티다가 컬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간 화이트? 네, 일단은 저는 아침을 먹고 정리정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일을 이제 지금 수거풀 하려고 파일로 갈아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수거풀을 했어요. 손톱이 진짜 많이 상하긴 했는데, 파츠를 올리다 보니까 손톱이 진짜 많이 다녔어요. 여기 엄지손톱 특히. 그래서 이제 유키 큐티클 리무버로 큐티클을 좀 풀려줄게요. 제일 기분 좋은 건 이렇게 손톱 모양대로 떨어지는 거. 오늘 사용할 컬러를 보여드리려면, 오늘은 좀 화이트 톤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뿌꾸 젤네일 38호 겨울 왕국 이 컬러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실버 컬러 요거랑 파츠들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실버 파츠는 요 V커스톤 쓰고 있고요. 만약 골드로 간다면 요 파츠를 쓸 것 같아요. 정확한 디자인 좀 구상을 안 해놨는데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해? 어? 뭐해? 잘 안
안 잘리네. 망했다.